저희한테 강원도의 느낌은 산지? 험준한 산지가 많다 보니까 이 산불. 산불 얘기가 굉장히 그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던 시기들이 있잖아요. 최근에도 언제였죠? 2019년인가? 그 양양 이쪽 고성 이쪽에 또 불이 크게 나가지고. 강원도 고성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.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. 평온했던 도시는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. 산불이 많이 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또 방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산에다가 일부러 불을 지르는 사람들 산림 방화범이라고 하는데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. 굉장히 위험한 특징이 영웅주의형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산에 불을 지른 다음에 본인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. 자기가 신고를 하고 자기가 그 진압 과정에 도움을 줘서 마치 그 현장에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런 거를 즐기는 방화범들이 있더라고. CSI들이 이 사람들을 찍어서 계속 나타나는 자가 있어요. 범인의 그렇게 해서 체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방화범들이 진짜 위험한 게 그다지 죄의식이 없어요. 이게 자기는 그냥 불을 지른다고 생각을 할 뿐이고 계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 울산에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연쇄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. 94년부터 2011년에 잡혔거든요. 그래서 집계된 것만 총 96건 연쇄 방화를 저질렀어요. 울산에서 방화로 보이는 산불이 났습니다. 올겨울 들어서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. 어제 오전 8시쯤 울산시 동구 봉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주의보 속에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져 임야 3만 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. 그거 분석할 때도 지리적 프로파일링 적용해가지고 상당히 그 압축했었어요. 지역을 압축했는데 이제 그 인근 아파트를 서성거리는 게 잡혀서 결국 이제 벌미가 잡혔죠. 근데 그 잡고 보니까 너무 놀라웠던 게 그분은 51세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주변에서 대인관계 굉장히 좋고 성실하고 이런 분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분이 이제 불다람쥐였던 거죠. 그래서 왜 연쇄적으로 불을 질렀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가정생활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불을 질렀고 저는 약간 이분이 무서웠던 게 일부러 산림조사원이라는 분들과 친해져서 추사 상황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고 듣고 계속 일했다. 더 악랄한 거네요. 우리도. 네네.